껍데기는 가라라는 시로 유명한 신동엽 시인 기억하시는지요? 시인이 세상을 떠난 지 꼭 50년이 된 올해 평전과 산문 전집 등이 잇따라 출간되며 추모 열기를 지피고 있습니다. 문화부 김석 팀장이 신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좋은 언어로 이 세상을 채워야 한다는 마지막 시를 남긴 채 39 짧은 생애를 마감한 시인 신동엽. 아들이자 남편, 아버지이자 친구였던 시인의 생애와 인간적인 면면을 육필원고와 사진, 유품 등으로 생생하게 되살린 평전입니다. 부인 임병선 여사가 직접 유물을 공개하고 고증까지 맡아 시인의 생전 모습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그 우리의 부끄러운 면들, 돈을 숭상하고 또는 악을 숭상하는 그런 껍데기들을 버리자는 의미로 더 넓게 해석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은 계속 읽어야 될 시간인가? 수필과 평론, 일기, 편지 등을 묶은 산문 전집과 함께 신동엽 문학상 역대 수상자들의 신작 시집과 소설집도 나왔습니다. 6월 신동엽 문학기행을 비롯해 문학제와 전시회, 음악회 등 연말까지 다양한 추모 행사가 펼쳐집니다. 젊은 층들에게 마음으로 느껴지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50주년에 만들어보고자. My name is Claudine. 여성의 이름으로 소설을 발표하기 어려웠던 시절, 남편 이름으로 소설을 출판해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작품 속 주인공 클로딘을 시대의 아이콘으로 만들어낸 소설가 시도니 가브리엘 콜렛. 작가의 분신과도 같은 주인공 클로딘이 삶에 대해, 사랑에 대해 고민하며 자신의 진짜 모습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